선생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받을 것 같으면 진작에 받아야 된다고 그 말도 하셨었거든요. 그냥 어디 가면 이 제자 팔자라 그러고 외롭게 혼자 살아야 되고 자식도 없어야 된다고 하고 뭐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혼자 살아야 된다고 맨날 하는 멘트가 그건데요 뭐. 근데 이게 이게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나는 정말 아니면 진짜 좋겠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앉으세요. 네네. 앉으시고. 오늘 솔루션을 해주실 선생님. 아. 힘든 거 잘 해결해보고 네. 우리 찾아갈 수 있도록. 아, 네네. 어. 왜 이렇게 눈물 나지? 왜 눈물 나? 몰라요. 선생님한테 갑자기. 오늘 잘 해고 잘 시험 잘 찾아서 가면 되지. 간절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그죠? 잘할 수 있어. 우리 오늘 잘해볼게. 내가 보니까 우리 선아 씨를 처음 보잖아요. 신도 찾아보려 했고 조상도 찾아보려 했고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여기저기 헤매기도 해봤다. 그죠? 그래서 벌써 이 심양의 바람, 조상의 바람 이런 바람이 한 17살, 18살 때부터 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하던 공부도 하지 말자고 손에 내려놓고 맞죠? 내려놓고 20살 이쪽 저쪽에 얼떨결에 내가 보니까 남자를 하나 만난 것 같다. 네. 아니다? 네, 맞아요. 얼떨결에. 네.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마음을 둔 거고 그때는 사랑이다 뭐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어떤 도피처고 안정적인 어떤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한테 안정을 놓은 것 같아. 네. 그죠? 그러다 보니 얼떨결에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정붙이고 삶아떼고 살다 보니까 아이도 낳게 되고 근데 그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가 3살 무렵 한두 살 이렇게 무렵 올라가부터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 그지? 안 그랬나? 네, 맞아요. 그 삶이 뭐 쉽게 살았나? 이야기를 해봐라. 아니요, 그게 사회라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스물스물 나오고 시작했고 나오고 싶었고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완성도 높아지고 믿었던 남편한테 네, 그지?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때는 아이를 낳아도 내가 보니까 선아 씨가 아이한테 크게 애틋한 감정도 없었다.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켜야지 하는 감정이 없었다고. 이렇게 홀로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크게 감정은 조금 움직인 것 같다. 맞지? 네. 많이 움직였고 뭔가 미래를 개설하기도 했다 둘이서. 네, 맞아요. 맞지? 네. 근데 그때부터 시작했다. 느낌, 예감, 직감 맞잖아. 네, 네 맞아요. 아이를 놓고 나서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 느낌도 주고 예감도 주고 꿈으로 선몽도 주고 네. 이게 뭘까 하고 의심도 시작해봤고 궁금하기도 시작해봤고 고민도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찾고 다녔다. 여기저기 맞잖아. 네. 점집도 가보고 유명하다는 데도 찾아가보고 잘 본다는 것도 찾아가보고 어떤 데는 신이라 했다가 어떤 데는 신이 아니라 했다가 네, 맞다고 했다가 안 가도 된다 했다가 그렇게 해서 뭐 조그맣게 치송도 드려봤다가 네. 내가 보니까 아예 이걸 하고 아예 안 본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래 우리 선아 씨가 사주팔자 제자는 맞다. 이 길을 안 가고는 안 된다. 그렇다 보니 본인한테 그 마음이 어떤 학점이 섰다. 나도 모르게. 근데 이 선생이 보니, 이 제자가 보니까 신이 너무 많이 꺾였다. 이 사람 말이 꺾이고 저 제자의 말이 꺾이고 신은 알아보려고 무당은 많이 찾아는 가봤으나 그 안에서 뭔가 제자의 어떤 길을 가면서 어떤 공부를 하면서 닦았던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럼 알 수가 없겠지 당연히. 우리 무당도 신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나 예감이나 직감이나 공수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작업을 수없이 하고 그걸 판단을 내고
실패도 해보고 판단을 또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뒤집어도 보고 그 답을 찾으러 가거든. 근데 선아 씨는 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오나 느낌은 준다 이런 분인 것 같은데 그럼 그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뭔가 그 판단을 내줘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자손을 낳았단 말이야. 두 번째에서도 자손을 낳았단 말이야. 그 어떠한 것도 책임은 지지 못하고 정리도 하지 못하고 선아 씨가 찾은 건 뭐였는데? 무당을 한 무당집을 찾아가면서 구술하면서 찾았던 건 뭐였어? 제가 찾고 싶었던 건 정말 제가 신제자라면 정말 이 길을 간다고 했었는데 구술해도 이제 그게 빌고만 살아도 됐다 하셔서 구술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됐고 하도 그래서 안 돼서 또 제가 이렇게 치성을 들여서 어쨌든 제자길 가기 위해서 이제 금전적인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치성을 들이받고 금전에 이렇게 길을 좀 열어달라 해서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 혼자만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과정마다 거칠 때 무감이라는 걸 섰을 거 아니야. 맞잖아. 네. 누가 오는지 보자 하고 섰을 거 아니야. 섰을 때 보니까 본인의 누가 제일 많이 찾아줬냐고. 그 무당의 선생님들이 불사 대신 할머니 그분하고요. 어느 주력으로 오시는 친가 쪽으로 3대 오시는 하고요. 그리고 칠성의 그거 선녀 하고. 그러니까 그 칠성은 어디 주력에서 오신다던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그리고 천상 분자라고 그렇게만. 맞다. 김씨 가정에 우리 몸주 주력으로 본인한테는 할머니하고 사대봉천에 대감 할아버지하고 너한테 제일 먼저 왔다. 이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하고 손길을 잡고 들어왔다. 근데 이 앞에 건 어떡할 거냐고. 그러잖아. 우리 김선아 씨가 아기를 놓고 김선아 성을 바꾼들 자기가 김씨가 될 수가 없잖아. 그 집에 가서 어떻게든 몸을 담그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야. 그 주력에서 끊임없이 본인한테 힘들게 할 거야. 이 주력을 다 안 잡아주면. 그러니 이 주력을 어디 가도 안 잡아주니까 끊어줄 거는 끊어주고 매김해줄 거는 매김해주고 봉인해줄 거는 봉인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무리를 짓지 않고 끊임없이 선아 씨 신명을 찾다 보니까 선아 씨가 벌려놓은 거는 내 제자가 벌려놓은 건 어떻게 하고 그래서 신명은 끊임없이 선아 씨를 때린 거야. 그러면서 찾다가 아니라고 하고 꺾인 것도 있고 신명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갈래 정리 가리 물리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겠지. 그래서 왜 김선아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그럼 신명이 오신다면 오늘 어떤 분이 주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자고 오셨는지 어떤 식으로 타협을 보고 어떻게 손을 잡고 우리 선아가 잘 갈 수 있는지 울어라 차라리 펑펑 울어라. 지금부터 진짜 신명 찾기 할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안에서 가리를 잘 잡고 나면은 나머지는 기도하고 선생님하고 또다시 의논을 해서 선아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 선아야 이건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지. 또 우리 잘 해보자고. 힘들어도 오늘 해보고 열심히 하다 가보도록. 알았어. 오늘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냥 처음에 너무 막 슬퍼갖고 막 울었는데 선생님 말씀이 다 맞아갖고요. 끝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 완전히 왜 속에 있는 게 쌓였던 게 다 내려가는 느낌이랄까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시원하긴 한데 뭔가가 좀 걸려있는 느낌? 뭔가 좀 우리 찝찝하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개운한데 뭔가 좀 찝찝한 느낌 그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조금 틀려요. 그때랑 지금 느낌하고는 조금 틀려요. 느낌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솔직히 뭐 저 치성들이고 굿하고 이런 거는 다른 분들 말 안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중매 조상들마다 이렇게 가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안 하셨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깜짝 놀래기도 하고 뭐 좀 되게 그래요 기분이. 그러니까 전에랑 조금 많이 틀려요 느낌상은. 아, 제가 볼 때는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제자가 맞습니다. 이 제자길을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앞전자의 어떤 이렇게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앞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정을 이뤘던 곳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의 어떤 갈래들을 전혀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길을 가려고 신을 찾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제자님의 어떤 이 선아 씨의 다리를 지금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원신에서 들어오기까지 이 앞갈래에서 가리가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허주나 조상이나 그 몸을 담았던 그 가정의 조상들이 일단 침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아 씨가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 제자길을 간다고 한다면 오늘 잘 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침범을 하는 조상이 있다면 그 침범하는 조상들을 갈래를 다 잡아서 오늘 선아 씨가 갈 수 있도록 오늘 신명이 오늘 잘 내리설 수 있도록 오늘 그 판단을 짓고 그리고 선아 씨한테 직접적으로 신명의 확인도 시켜줄 것이고 느낌도 예감도 줄 것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 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에 해운년은 경자년의 달이월간은 섣달이고 이 김씨 가정에 이 가정 명당을 들어섰을 때 이정성 바랐을 때 예. 어떻게 해서 부정인정이 없는가 부인 끝으로 들어오는 부정들이 지금부터 있다면 임씨 제자 몸주 대신 앞에 서시고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예. 오늘 영정부인 합의수에 받아서 지금부터 부정이 들어와 있다면 마음구정 청구정 거절 가볼게요. 김씨 부인아. 예. 김씨 가정이 부정영장 걷자고 하니까 부정영장만으로 제일 먼저 앞을 서는구나. 예. 오늘 이 가정에 부정이 어딨나 들어보니 그게 신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판단해보려고 인간인 너희가 판단해보려 했던 그 부정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예. 신이 와도 귀신이다 물리고 귀신이 오면 신이라고 받아주고 안 그랬나? 본인은 알지도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부정이 들어서고 오늘 우리 김씨 부인 권씨 가정 제일 먼저 들어섰을 때 나왔을 때 상문이 일어났지? 네. 어? 누가 죽었노? 아, 상문을 제일 먼저 이 상문 부정이 낀 상태로 나와버렸고 그 상문이 끼어있는 상태로 두시 가정이 또 시집을 갔다. 예. 근데 그 집에 시집 가서 또 상문이 일어났다. 아니가? 네 맞아요. 둘 상문이다. 너가 움직일 때마다 상문이 낀다. 왜? 제자가 그 제일 처음 남자를 만날 때 이미 상문을 끼고 들어갔다. 이 상태로 이 부정은 전혀 벗기지 않고 구술하기 시작했고 신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려고 테스트도 해봤고 그런 신명에서 놓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니 그 부정을 낀 상태로 너가 신을 찾다 보니 신명에서는 화가 나고 이렇다 저렇다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부정들은 낱낱이 걷어주고 물려주고 다시 한번 그 갈래를 찾아러 가볼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예. 아이고 제자야 상자야 예. 여길 어떤 일로 왔냐 할미 신 받아주려 왔냐? 이 건씨 가정에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 두 분 계신다 이야기 했지. 예. 그래 거기 무자 할머니 계시고, 여기 하이 낫던 할머니 계시고, 예. 거기서 이렇게 많이 빌던 할머니 내가 들어왔다. 예. 조씨 가정이다 무슨 집이다. 시집을 가갖고 네가 또 새끼를 낳니 인연.
내가 니네 망조를 들게 하려고 내가 표를 고펴놓고 또 펴놨다. 안 그러냐? 그러니 내가 너한테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게 만들고 저쪽 시집 가가지고 머리도 아프게 만들고 어 숨도 차게 만들고 그래서 저 조시가정에 니 남편하고 살 때 저놈하고 살 때 뭔지 모르게 불안하게도 만들고 어?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도 못 살게 이 할매가 내가 와서 그랬다 이년아 어? 그래서 내가 신 한번 해보자고 너를 망조로 되게 하려면 신을 이렇게 찾았다가 요렇게 찾았다가 다 없애버리려고 어? 그랬던 거 그때만 해도 조상을 좀 많이 알아주고 풀어줬다며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어, 그래서 제일 거시가 됐으니 이렇게 여기 할머니하고 중주 할아버지하고가 제일 많이 잘 붙이고 예. 너의 신받자고 어, 신받아서 엎었다가 맞았다가 엎었다가 하려고 했던 목적을 두고 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왔었다 어, 그리고 이제 거시가 정에 이렇게 풀어놓고 예. 또 다시 한번 누가 들어오시는지 보겠습니다 아버지 형제 자족이 청춘에 일찍이 가는 산초 네. 알고 있냐? 네. 내가 사고로 가고 객사 오신 애가 되고 어? 그래서 너가 대주를 끌고 다니면서 어, 청춘아 내 청춘아 네. 내가 여자애도 한이 되고 동네도 한이 되고 예. 어? 안 그러냐? 네. 새끼를 난 몰라라 네. 어? 일입도 일입 다니면서 내가 장군이다 어? 장군줄이라고 안 그러냐? 네 맞아요 어, 조씨 가정에 시집가서 어, 전부로 가는 때마다 너 보고 장군이라고 예. 어, 내가 다간 장군이라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어, 기분 좋고 때로는 이가 갈리고 때로는 그 타놓고도 씨발족발 씨발족발 이가 갈린다 다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주고 하루에 12분도 어. 오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 같이 연계되어 있는 보는 것도 풀고 오늘 객상 오신도 풀고 오늘 낱낱이 입으로 풀고 갈 테니 오늘 갈래를 잡아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김씨 우리 부인 부대위원 받을 적에 이렇게 앞에 인연을 맺었던 그 조상님과 이렇게 해가 지고 앞에서 넘나들고 왕래하고 몸으로 신인다 하고 어 주립을 하다 보니까 진짜 신명에서 우리 김씨 가정에서 본 주류에서 내려오는 신명이 계속 앞을 막은 격이다 어 그런데 계속 이 김씨 가정에서 욕심을 냈다고 하니 김씨 신명은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 이 사람하고도 이 인연을 잡은 무당하고도 화가 나고 저 무당하고도 화가 나고 어, 계속 틀변을 놓기 시작했다 오늘 이 갈래를 잘 잡고 나면 괜찮고 이 부정명정은 임신 제자 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낱낱이 걷어주고 상문의 부정도 걷어주고 궁에 걸려있는 영산에 걸려있는 계곡의 부정도 낱낱이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 예. 이곳 용왕에 이곳 용신의 문을 열어서 예. 이곳 산신님의 문을 열어서 예. 오늘 우리 김씨 부인 몸주와 대가 사대공천에 네. 김씨 대감님네 네. 이름은 너가 찾아라 어 불사대감네 아니신가 예. 오늘 불사대감님네 그 나머지는 다 있다 많이 명패가 어 이 불사대감님네 손길을 잡고 예. 오늘 증조 김씨 가정의 증조 할머니 네. 불사실령 해가 되어서 왔다가 서로 울기 나고 그래 우리 눈에 보여서 17세다 16세다 내가 점지하고 네 입에 앵티를 시킬 때부터 내가 늘어져서 이렇게 느낌으로 얘가 무슨 직급으로 왕래하는 할머니 아니시냐 네 일심을 지켜주는 할머니 아니시냐 빨리 찾아서 네 소름도 풀고 신의 소름도 풀어보자고 왔던 할머니 아니냐 그럴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또다시 한번 눌리게 해줬던 할머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동자에게 앞세우고 선녀에게 앞세워서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애기 몸으로
잘 찾고 네. 선생님 말 잘 들어서 네. 오늘 잘 알고 가고 네. 인간이 잘 잡고 가면 괜찮으니 큰일 하나 짐작을 하시랍니다. 그래도 우리 사나야가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부었잖아. 어, 그래서 이거는 신명해서 몸을 기분 차려고 나면 괜찮다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응. 그래서 오늘 동자 얘기가 오든 오늘 할머니가 딱 온다, 누가 온다, 어? 어떤 분이 온다, 그리고 신인지 아닌지 여태까지 어떤 누구와 와서 그랬는지 누가 공탄을 치러서 들어오실 건지 나중에 선생님이 보여주고 네가 느끼고 깨우치고 가면 돼. 알았지? 두 개.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똑똑같이. 자, 하나만 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머니 오늘 문 잘 열어서 잘 찾고 네. 어, 네 몸주 신명 잘 알고 가고 이 다리를 잘 잡고 나면은 이거는 너 소원 깃발 네가 소원하는 거 하나하나씩 들어주겠다라는 거 열심히 할 수 있지. 그래 놓고 다리 가져가고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불사가 온다. 어, 너가 제일 먼저 받을 게 불사였으니까, 그지? 그러면 오늘 이 가지를 잡을 때 어느 가정에서 어, 제일 먼저 어, 오시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이렇게 몫을 준비를 했었어요. 신의 몫을 그리고 이건 다리라고 해. 신이 오시는 다리라고 해. 그리고 명을 지켜주는 어떤 다리라고 하지. 그럼 이 다리를 타고 어떤 주력에서 제일 먼저 오시는지 선생님이 기명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다 준비를 했거든. 또 준비를 할 거야 하는 과정도 보여줄게. 그러면 거기서 너가 막 놀다가 이거 하고 딱 잡고 그러면 돼. 어. 그러면 이거는 신 테스트이기보다는 내가 가자. 내가 제일 땡기며 오는 곳이 누군가 어떤가 이걸 찾는 거야. 알았지? 어. 그런 개념들 조금만 버려. 알았지? 오늘 이렇게 준비를 또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관시, 기대, 조시, 최시, 본인, 주력 이렇게 네 과정이야. 위안에 각기 이렇게 종이를 모으는 거야. 그러면은 성실을 적을 거야. 누가 지켜주실런지, 어?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 나중에 놀다가 본인이, 네. 어, 진짜 신이 탁 오면 선생님이 열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네. 어, 알았지? 네. 원래 하던 대로 해. 네. 앞전 거 아니래 했는데, 어, 이거는 맞다 하는데,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도 돼. 어, 안 해도 되니까, 놀다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느껴진다 하면 그쪽으로 이거예요 하고 딱 이야기를 해. 그럼 우리가 확인해보고. 어, 맞으면 맞다. 이야기해줄 때 맞으면 맞는 대로 또 본인이, 마음, 네, 몸이 반응을 하거든. 네네. 어, 그 반응하는 안에서 놀고 하면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아닌지 밝히려 하지 마. 네. 맞다 안 맞다 쌤이 알아서 되니까. 네. 알았지? 네. 반응 안 했던 게 이제 반응을 할 거라고 했잖아. 네. 선생님이 열어줄 테니까 지금 네. 최선을 다하자. 다시 서 지금 그 다시 갑시다. 눈 딱 떠서 예. 누가 왔는데 이만큼 기분이 좋을까? 칠성선녀래요. 칠성선녀? 칠성선녀 네. 어디서 올까?
7살 먹었다는데요. 7살 먹었다 해? 너무너무 재밌대요. 너무너무 재밌대? 네. 문자 최강선녀가 어디서 왔는데? 그거 말하고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얀 옷을 입고 와갖고 너무너무 재밌다고. 최강선녀가 하얀 옷을 입고 와? 네. 최강선녀가 한 명 왔어? 네, 한 명만 보였어요. 크네. 7살이네. 어디 주르에서 왔는데? 모르지. 모르니까 다시 해야 되겠지? 네. 다시 해. 다시 해. 들어. 누가 왜? 누가 이렇게 짜증이 났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누구야? 들어. 누구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누구냐고. 몰라. 나도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너 어디서 왔어? 김씨야, 권씨야, 최씨야.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말 안 하면 나가야지, 그지?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자, 전화해봐라.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집어. 알았지? 나 빨간색. 네가 집어. 빨간색 할 건데. 내가 할 거야. 형이 어디서 왔는지 성을 찾아봐. 알았지? 누군지 알 필요는 없어. 알았나? 자, 이거 들고. 할머니 따라왔어, 할머니. 할머니 따라. 할머니. 할머니가 나 심부름 잘해주면 맛있는 거 많이 준댔어. 딱 들고 서. 어느 성씨 할머니를 따라왔어?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느 성씨 할머니? 할머니가. 나와봐. 그래, 너 17살, 18살 돼서 죽었지? 언제부터 여기 왔었지? 그래, 권씨 가정에 청춘에 일찍이 고모짠지 왕고모짠지 그래. 맞아. 목을 메고 죽었는지 약을 먹고 죽었는지 사상으로 내가 되어서 들어왔다.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우리 그 선남문에 와서 군상에서 넘어온 이야기에 우리 동신이 억울하다. 그래, 억울하다. 어떻게 했어, 너가? 그냥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그래. 이 부부간에 권씨 가정에 들어가서 얘도 싫고. 살지 말라고. 쟤도 싫고. 이 남자도 만나봐야 되고. 그렇지. 저 남자도 만나봐야 그래. 되고. 그래서 그건 너무 억울해서 이거 한번 풀어달라고 우리 선아한테 꿈에도 분명 주고 예방도 줬는데 어디 가서 알아보지도 않고 하니까 그 권씨 가정에 같이 살던 남편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싸움도 지게 만들고 교육생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또 무슨 짓 했어 여기 와서. 그래서 네가 신하자고 했어. 네가 대신 할머니도 됐다가 대전 할머니도 됐다 그랬냐고. 내가 했어요. 그렇지. 내가 했어요. 왜 했어? 알아달라고. 알아달라고. 아무도 나를 만나니까 찾아주니까. 맞지. 알아달라고. 이러면 알아줄 거지. 오늘 이렇게 풀고 가고 이렇게 알아주고 오늘 그거 가사고도 풀어주고 이 원앙의 매치 사랑의 매치 이 원앙도 내가 풀어주고 이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오늘은 실컷 전화하고 풀고 이제 전화하면 그 가정에서도 안 살고 두 번째 가정에서도 네가 아까 그 삼촌자 하고 손잡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실컷 놀고 올라갑니다. 알았지요? 지금부터 실컷 놀고 올라갑시다. 갑시다. 고모자 스탠바이요. 여태까지 칠성선녀라고 이름 짓고 내 왕자였다. 아니가? 맞아.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와서 이제 칠성선녀다 무슨 선녀다 이름 짓지 말라고. 알았지요? 네. 갑시다. 네, 갈 거예요 이제. 안돼. 잠시만요. 왜? 내가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네. 그럼 이거는 내 자오시지요. 시아버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얘한테 접목을 줘서 제가 신발을 받았는데 제대로 안 입었어요. 예. 전화가 이제 한번 나와준대. 그러니까 여기서나 여기 심장 먹게끔 하지 말고 심장이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 닦아가지고 오늘
오늘은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한번 받아서 잠시 잠깐이라도 이 제자가 풀어드릴 테니까 아버지한테 매여있는 이 공은 내가 공은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은 내리 앉으시고 오늘은 갑시다. 알았지요? 네. 지금 오늘 놀고 닦아 이렇게 올라갑시다. 이제 잡고 싶은 거 없어? 네, 이제 안 잡고 싶어. 이제 안 잡고 싶어? 자, 이제 다시 들어. 이제 지금부터는 너한테 오시는 할머니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줄 테니까, 길을 열어줄 테니까 이렇게 있다가 감이 오거나 이 음악을 맞춰서 놀아 실컷 놀다가 딱 쓸 때는 내가 누구다, 누구 어느 부리에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 느낌을 줄 거야. 그러고 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찾아, 저기서. 알았지? 오케이. 자, 눈 감고 갑시다. 눈 뜨고 바로 누구세요? 친가 3대. 네, 친가 3대. 김씨. 김씨. 할머니 하얀 거. 할머니. 어떤 할머니? 불사 할머니. 불사 할머니. 자, 오늘 불사 할머니가 맞으면 할머니 몇 개 찾아가세요. 들고 딱 찍으세요. 찍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자, 자, 이게 김씨인지 아닌지 지금 볼 거예요. 할머니 잘 찾으시면 오늘 할머니 오신 거고. 네. 알았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오늘 할머니 오셨어? 네. 응? 뭐 하자고 오셨어? 이 선아한테. 응? 선아한테 뭐 하자고 오셨어? 응? 이제 가야죠. 가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하자고 오셨어? 응? 네. 응. 이 제가 살려고. 제자 살리려고. 제자 살리고. 예. 불려줘야죠, 불려줘야죠. 불사 할머니 뭐 하시는 할머니인데? 역전으로. 예. 네. 할머니 제일 먼저 뭐 하시는 할머니냐고, 불사 할머니가, 세준 할머니가. 나는 점 봐줄 거예요. 점 봐줄 거라고? 네. 응? 점도 봐주고. 그럼 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선아한테 왜 왔어? 다섯 지켜줘. 그렇죠. 네, 아가 지켜주고 명 지켜주러 왔다. 아가 내 제자 명이 없어서 내가 명 이어주려고 왔다. 맞아요. 명을 이어놓고 나야 내가 불리든 점을 보든 할거 아니야. 전혀 맞지요, 할머니? 맞아요. 근데 이 제자 맞아요. 보세요. 못 알아먹어요. 답답해요. 그렇죠. 아이고 답답이니. 내가 그만큼 얘기해. 맞습니다. 이 답답아. 병이 없어서 이렇게 명땜하니라고 이 고통을 다 겪고도 이 할머니를 알아주려고 안 했냐. 아이고, 내가 그만 얘기했는데. 할머니 오늘 혼자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옆에 누가 있는데. 네. 그럼 그분을 또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갑시다. 조상.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가 앞에 서뻔했어? 어떤 할아버지? 조부 할아버지 위에 장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같이 왔다. 할머니는 그래도 많이 닦았는데 할아버지한테 좀 덜 닦았다, 그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시 알고 좀 공 많이 닦아서 오늘 올라가서 공 더 닦고 옵시다. 알겠습니까? 갑시다. 예. 눈 뜨고. 안 힘들어요. 힘들었지. 네. 엄마 좀 본다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지. 몰라줘서. 몰라줘서 힘들었지. 나는 여기. 그렇지. 여기 지인적이 엄마한테 와서 일러주고
알려주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행거고 동자고 어 그래 잘 먹었다 그렇지 잘 먹었어 이거 너무 이뻐요 그래 앞으로 하면 되지 동자는 어디서 왔지? 저기서 앞으로 구름 타고 왔어? 구름 타고 어디서 왔을까? 저기 하늘나라 하늘에서 왔어 오늘 누구 모시고 왔지? 나는 할아버지 손잡고 왔어. 그렇지, 할아버지 손잡고 왔지. 어디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을까? 할아버지가. 아직까지는 안 알려준대? 엄마가 덜 닦아서? 그렇지. 엄마가 밉대. 우리 동자는 무슨 동자일까?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조금 하늘나라. 아니, 그러니까 송씨가 뭘까? 나는 그렇지 김동자지 엄마한테 이때까지 지켜줬던 김동자지 김치예요 김치 그렇지 기분 좋아 나야 여태까지 엄마 그것도 몰라주고 무슨 동자 산신 동자 무슨 동자 나도 몰라주면서 산신 동자가 뭐 필요하고 나도 몰라주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주잖아 동자 이제 왔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데리고 열심히 공부할 거야 아니라 들라 악당일 거야? 그러다 너 엄마 가보자면 어떡해?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되게 공부 열심히 가르칠 거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엄마한테 너도 공부하고 엄마도 공부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맞지? 네. 오늘 동자는 혼자 왔을까? 할아버지 모시고 또 옆에 누가 있을까? 봐봐.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지. 네. 이 선녀랑 같이 왔지. 네. 이 선녀도 아직까지는 우리 동자가 먼저 앞에 서고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닦아서 선녀 누나도 데리고 오고 아까 할아버지도 데리고 오고 엄마한테 차례차례로 이제 일러주자. 알았지? 네. 그러면 되겠지? 네. 그래서 이제 엄마 앞으로 어떻게 데리고 갈 거야? 엄마 이제 엄마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지. 저기 산내도 갖고 오고 선생님 집에도 갈 거예요. 그렇게 할 거야. 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네. 그렇게 하면 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오실 분 있어? 오늘 아니요, 할머니 없어요. 없어? 네. 그럼 김동자만 알면 돼? 네. 그냥 할머니 하고? 네. 다른 분들은 조금 이따 오시고. 그렇지. 이제 이분만 잘 알면 돼. 너만 네. 알면 되고. 자, 네. 동자 잘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요 동글동글 눈 감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눈 감고 이거는 엄마 이제 할까? 그렇지 공부도 하고 엄마 그래도 이 길 갈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벌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지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그럼 사탕 많이 사줄 거예요? 그럼 진짜요? 알겠어요 우리도 잘하면은 우리 동자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자 네 이제 알았어 이제 전화하고 인사하고 네. 자, 금방 여기서 김씨 씨가 정확하게 뽑았잖아. 네. 자, 이제 나머지도 볼게. 네.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는 김 씨였어. 여기서는 교시지. 근데 이 많은 것 중에서 네가 잘 뽑았지. 할머니 보시니까.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 같지? 아, 속이. 속이 보려매? 속이 완전히 시원해요. 오방기랑 방울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딱 왜 우리 사진 뜻이지 딱 그게 보였어요. 내가 찍어야 될 게 뭐 글씨가 보이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꽃가라고 나비 모양 그게 딱 보였어요. 자 오늘 우리 김씨 부인 김씨 가정에 오늘 이렇게도 신차다 산말 했다. 마무리 잘 짓고 오늘 그래도 찾았으니까
사다 갈 적에 그래도 가는 길에 허튼 기운이 있다면 물려주고 살에 살수가 들어왔다면 그 살도 걷어주고 부정을 거둘 때 상문살이다 주당살이다 그리고 인간의 임폐살이다 앉아있던 동토살이다 신을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입으로 뱉은 살이다 낱낱이 들어오는 살수는 지금부터 임시제자 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낱낱이 걷어가고 물릴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지금부터 물리러 가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김씨 부인아 김씨 가정이 살에 살수를 걷다 보니까 이렇게 말면 끝에 따라오는 사자가 같이 들어서고 주당 끝에 따라오는 사자가 같이 서고 상문 끝에 따라오는 사자가 같이 쓴다 그렇다 보니 올 한 해에 누가 죽을 운세였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가정에 진 사자들, 사살 사자들, 묵은 상문의 사자들 낱낱이 다 여기에 붙어서 알아달라고 네. 왜? 조상이 들어오니 조상 끝에 사자가 있겠지 귀신 끝에 사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 그 사자가 이렇게 너를 넘실 이 몸을 타고 다니니 하루에 열두부터 죽고 싶은 마음이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차다 산마리를 할 때 너 한 명 한번 지켜보자고 왕래를 했던 것도 감은 아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에 김씨 가정에 네 몸주 대감 할아버지도 있겠지 사태공천에 대감 할아버지 손길을 잡고 오늘 이리 살수 들어온 거는 썩하니 걷어가고 물려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산수비 아니시냐 용왕에 가서 용왕수비 아니시냐 물에 가서 물수비가 아니냐 들로 가서 들수비 아니시냐 오늘 각각의 기도처에 따라 불던 그 터에 있던 수비 아니시냐 그래서 이렇게 수비 영산에 걸려서 우리 사자하고 아까 왔던 사자 손길을 잡고 네 목을 이렇게 감고 있으니 이렇게 감고 있으니 이렇게 말려있지 이게 너라면 선아야 이게 선아라면 이렇게 수비 영산들이 이렇게 돌도 말고 있으니 어떤 날은 기도 가면 답답하고 어떤 날은 기도 가면 너무 속이 시원하고 두 가지 마음을 같이 준다 왜? 수비들이 자기 자리니까 자기 자리 찾다 보니까 기분 좋겠지 어떤 날은 근데 속이 답답하지 집에 있으면 나가자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 들로 용암으로 산으로 놀러 나가자 하고 자꾸 너를 끌고 나가려 하는 격이다 한자리 자리를 못 잡게 하는 격이다 그랬던 기운들도 오늘 풀어놓고 제껴두고 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해란다 오늘날 임시 제자 몸주 대감 합의 수위 받아서 오늘날 김씨 가정에 불사 대신 삼대로다 대신 할머니 손길을 잡고 사대봉천의 대감 할아버지네 아니시냐 잠시 잠깐 이렇게 이름 지어놓고 이한 네 명패는 열심히 기도해서 찾거라 그래도 우리 제자 이 길 가는 길에 준비하는 과정에 열심히 따라올 수 있도록 내 앞장서려고 오늘 임시 제자 불림의 대신 손길을 잡고 이 문 열어줬을 적에 잠시 잠깐 이렇게 앞을 서서 너의 문도 열어놓고 신의 문도 열어보자 하니 때로는 괘씸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온다고 눈물도 나고 서럽다시는 그래서 이렇게라도 오늘 잠시나마 이 고을 산천문을 열어놓고 우리 김씨 부인이 앉은 자리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 이 안에 산천에도 문을 열어놓고 용신에도 문을 놓고 네가 앉을 자리 맡길 자리 내 자리 잡고 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고 전진하고 너무 급히 가지 말란다 천천히 차분차분히 하나하나씩 밟고 가다 보면 괜찮으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오늘 다시 한번 문 열러 갈게요 그래 우리 김씨 가정에 할머니 아까 이렇게 길이라고 했지 너에게 갈 수 있는 길 이제서야 알아주냐 지금부터 지키러 왔다 너 명주로 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자하고 다리가 되으려고 이 다리를 다시 풀고 이 문을 열고 왔으니 그리 알아 짐작해란다 갑시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인연이 지었지. 예. 이 인연 안에서 이거는 허튼 기운도 돼. 여태까지 인연 지었던 연들 고리를 다 끊었어. 끊고 너만 하나 딱 살릴 수 있는 분. 신명을 찾아서 이제 조금 조금씩 알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이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되 아가 쌤이 처음 뭐라고 하되 옛날 걸 다 버리라고 그리고 또 그리고 힘든 일이니까 그리고 또 잘 모르겠지 그 부분만 까먹었지 너가 신을 모셔도 네가 앞으로 신랑을 모실지 안 모실지 신내림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나는 몰라 오늘 이 갈래를 잘 잡아줬어 예. 그리고 너한테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줬어 네. 근데 너는 신당을 모셔도 이 갈래 안에서는 끊임없이 흔들림이 올 거야 끊임없이 선생도 바꿀 거야 왜? 거기에 맞춤형 선생을 찾을 거라고 그 성씨에 맞는 맞지? 많이 흔들고 갈 거야 근데 가는 길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 여태까지 신을 찾아오는 길보다 신을 모시고 가는 길이 더 힘들어 지금은 반눈에는 안 차고 손톱에 때만큼도 안 했어 그래서 그 갈래 안에서 네가 잘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보고 도안을 준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알려는 준다 근데 네가 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자꾸 주저앉고 이걸까 아닐까 의심하고 하다 보면 또다시 엎어놓기는 마련이겠지 그러니 그 갈 잘 잡고 가면 괜찮다고 하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오늘 이렇게 이 가정 명당에 예. 잘 이렇게 열어놓고 사리사수 잘 물려놓고 예. 지금 자리 자장할게요 예. 지금 사리자 같은 경우에는 가리를 잡아준 겁니다 조상 가리를 잡아주고 제일 먼저 너무 얽히고 설킨 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정 각각의 가정마다 이렇게 걸려있는 조상들을 물려내고 여태까지 신이라 받았던 조상들이 있다면 그 가리를 쳐서 물려내고 나니까 우리 선화 씨가 사실은 막상 뚜껑을 열다 보니까 참 잘하고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여태 몰라주고 이 가리를 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헷갈리게 들어오다 보니까 선화 씨가 이게 본인 스스로도 헷갈렸고 신명의 명패를 부를 때도 헷갈렸고 그랬던 이 가정 안에서 이 정리를 잘 하고 나니까 오늘 우리 선화 씨는 잘 받은 것 같고 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선화 씨가 이 가리를 잘 잡고 여태까지 신테스트라고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오늘 정확하게 어떤 누구다고 그 가리를 잡아줬을 때 이 제자와 그리고 우리 선화 씨한테 온 신명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한 부분을 일러주고자 이렇게 각각의 가정의 성씨를 적어서 어떤 조상이 온다면 어떤 신명이 온다면 물리고 제대로 온 신명을 판단지어서 선화 씨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이렇게 절차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선화 씨가 잘 받고 잘 찾기도 했고 오늘 제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킥포인트는 오늘 사례자가 자기 신을 자기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안 된 이유를 알게끔 하는 게 그게 제일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오늘 한 거는 오늘 사례자가 알 수 있도록 잘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왜 안 됐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구세의 포인트인 것 같았고 앞으로 본인의 길은 본인 스스로 어떻게든 선택해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게 이 제자의 바람입니다. 제자는 신도 오고 귀신도 오고 허주도 오는 그런 몸을 타고 납니다. 그게 제일 처음 태생부터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자에게 가는 길에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요. 순간순간 그런 기운이 들어올 때마다 도움을 청한다면 이 제자가 앞에 서서 도움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가는 길에서 우리 선화 씨가 이 마음을 다 잡고 가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묵었던 채찍을 가라앉히고 막 이렇게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 하여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지금 팔짝팔짝 뛰게 생겼어요. 일단은 제가 그 사연을 그거 했던 것도 이제 제가 신제자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 조상들 정리를 하고 제 올바른 신명을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세 가지를 다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조상도 얽혀있는 조상도 풀어주셨고 그리고 제대로 온 신명도 찾아주셨고 그리고 내가 신제자인 것도 확실하게 이렇게 딱 내가 갈팡질팡 못하게끔 딱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이 길을 가려고요. 이제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니까 힘들어도 가야죠. 안 갈 수는 없는 길이고 솔직히 이 길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은 어차피 내가 한 거잖아요. 누구 탓도 아니고 내가 만든 거니까 다 업이다 생각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조신하게 잘 가야죠. 선생님한테 이제 많은 거를 배워야죠. 저도 그냥 선생님이 제가 좀 조상들이 많잖아요. 집집마다 조상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남들 두 배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솔루션을 해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거는 정말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막 처음에 너무 진짜 화면이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울었다가 웃었다가 해서 정말 이상한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라 정말 저도 깜짝 놀래고요. 선생님은 당연한 거라 하셨지만 저를 이렇게 솔루션 해주신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 잘해서 제작기 잘 갈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